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컬처 시간입니다. 네,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납득이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조정석이 3년 만에 출연하는 뮤지컬 작품이죠. 블러드 브라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우 조정석 씨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무대에 복귀를 하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 블러드 브라더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는요, 떨어져 자란 쌍둥이 형제 미키와 에디가 운명적으로 만난 다음에 또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네. 1960년대 영국 공업 도시 리버풀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홀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존스턴 부인에게 어느 날 쌍둥이가 생기자 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존스턴 부인은 자신이 가정부로 일하는 대저택의 라이언스 부인에게 쌍둥이 중 에디를 보내게 됩니다. 이 쌍둥이의 이별을 비밀로 붙이기로 한이두 부인은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키와 에디는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려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헤어진 쌍둥이가 다시 만나서 그 진실을 알게 되면 함께 죽게 된다라는 미신에 따라서 점차 이들의 운명은 비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그럼 극중 배우 조정석은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을 연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키라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이 네. 조정석은 유치원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0여 년의 세월을 특수한 분장 없이 오로지 연기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뽀얀 얼굴과 또 소년 같은 외모 덕분에 예전에 헤드윅 공연 당시 뽀드윅이라는 별명도 가진 이 조정석 네네. 배우는요, 이번 작품에서도 본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순수한 미키를 능숙하게 연기하는데요. 네. 그의 폭넓은 연기력에 감탄이 나오고요. 또 관객과 재치 있게 호흡을 하는데 그때는 또 웃음이 좀 절로 나옵니다. 네. 미키와 에디 역할을 맡은 배우가 각각 이제 외모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 네. 그렇다면 극 중에서 미키와 에디는 어떤 점이 닮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이란성 쌍둥이는 같은 백 속에서 태어는 낫지만 엄밀히 말하면 각각 다른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서 네.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김새와 또 성격 그리고 또 성별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유전적인 성질 같은 경우에 일반 형제와 마찬가지로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키와 에디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우선 미키는 가난한 어머니와 짓궂은 형 밑에서 변변치 못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는 호기심이 강하고 또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반면 에디는 부잣집 자녀답게 또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다소 소심하지만 신중한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둘의 공통점이라 하면요, 사교성이 좋다는 점일 텐데요. 처음 봤는데 우리 친구하자라고 말할 만큼 서로에게 강력하게 이끌립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비극적인 결말로 달려가게 되는 걸까요? 네, 처음에는 이런 사소했던 차이들이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에 들어서면서 끈끈했던 두 형제의 우정을 벌려놓게 됩니다. 에디는 탄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유망한 정치인으로 출세를 하지만, 미키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했고, 하지만 거기서 해고를 당해 실직자가 되고 맙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미키가 에디에게 뭐 사탕이라든지 담배 같은 사소한 것을 빌리고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어 했지만요. 이 어른이 된 미키에게 에디가 뭐 직장이라든지 집을 마련해주는 그 배려에는 이 미키가 이제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알게 된 후에 미키가 어머니에게 왜 나를 부잣집으로 보내지 않았어 하며 안타까워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개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던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에 의한 비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극 중에 나오는 미키와 에디가 이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삶은
정확하게 다르잖아요.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네,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던 한국계 입양아 쌍둥이가 우연하게 2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올해 초에 다큐멘터리 트윈스터스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1987년생 그 사만다와 보르디에 자매는요,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나 생후 4개월 만에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각자의 가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만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편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고요. 네. 보르디에는 패션 디자이너가 됩니다.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요, 보르디에가 사만다가 출연하는 영화를 우연하게 보면서 만나게 됩니다. 네. 영화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닮은 생긴 그런 여자를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요, 서로 되게 놀라워하면서도 서로의 삶을 또 축복하는 그런 우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들에게는 이 블러드 브라더스의 미신은 다행히도 비껴간 것 같네요. 네, 쌍둥이 같은 경우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지만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점을 갖게 되는데, 과학계에서도 이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쌍둥이 연구 같은 경우는 유전과 환경의 중요성을 이제 비교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선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시면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로 나뉘어져 탄생하는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는 한 번에 난자가 두 개가 배란돼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난자에서 유래한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 이란성 쌍둥이는 절반 수준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덕분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일생을 그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과학계에 유의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쌍둥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 유전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도 뭐 주의력 결핍 장애나 조울증과 같은 질병도 유전적인 요인이 한 80에서 90%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일생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유전 못지않게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학은 DNA의 서열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DNA 발현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그 발현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자연 환경이나 음식 또 더불어 사회적인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쌍둥이를 연구할 경우에 유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과학계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네, 네. 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미키와 에디를 보면서 환경적인 요인이 참 크게 작용을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팁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블러드 브라더스 앞에는 절반의 뮤지컬이다라는 수식어가 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인공 조정석이 부르는 노래가 단 한 곡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는요, 원래 이제 노래나 어떤 춤에 숨어서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배우들을 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우들의 어떤 노래뿐만 아니라 폭넓은 연기력에 또 이렇게 감상하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정석 같은 경우에 단 한 곡이긴 하지만요, 그 한 곡에 다양한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석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배우 조정석 씨가 3년 만에 복귀를 하는 뮤지컬이죠. 블러드 브라더스에 대해서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